자, 일당백 인터뷰는 오늘 서강대학교 박현덕 교수님 모시고 아프가니스탄 내 사태 예. 이후에 네. 세컨 라운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박 교수님 모셔서 예, 아프가니스탄 얘기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뷰가 나왔어요. 69만 뷰? 즉 제가 정확하게 집계한 건 아닙니다만 3% 콘텐츠 중에 최단기간 네. 그 증가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69만 넘는 게 몇 년 있는데 있는데 그 이렇게 속도가 짧은 시간에 69만 이렇게 한 거는 박 교수님이 최초라고. 그러니까 미국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뭐 우리랑 사실은 관계 없다면 없을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간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 그러니까 슬슬 이제 우리나라가 네.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많지만 국제화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아프간의 여성 문제 이런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니까. 아니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그렇지. 뭐 그러던가 말던가 뭐. 그런 건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의 관심사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국제화되고 있는 거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의 오지랖이 넓어지고 할 게 진짜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가끔씩 외국 신문들 보면 네. 뭐 파이낸셜 타임스, 네. 뭐 워싱턴 포스트 등등 네. 보면 남의 나라 얘기를 일면에 올리고 뭐 막 그렇게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얄밉기도 하고 그치. 마치 지네 나라인 듯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익숙해질수록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 되고 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네. 네. 뭔가 국제사회 스탠다드를 몸에 저절로 익히게 되고 하면서 아, 뭐 그런 거죠. 제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북유럽의 신문들은 일면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북유럽 네. 너무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여서 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일면에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예. 옳은가? 뭐 이런 거. 우리처럼 사건 사고가 아니고. 왜 자유주의는 뭐 패배하는가?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그래서 야 이게 좀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훨씬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아지는 것 같은. 네,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도 머리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 이번 주 머리 기사가 뭐더라? 내일 그 어혜진 소장 나오시면 저도 소개 좀 해달라고 할 예정인데 왜 여성들이 억압받는 나라는 항상 다 가난한가? 이야 주제가 멋있네. 그게 이코노미스트 머리 기사예요. 뭐 대강 본 바에 의하면 네. 뭐 그런 게 있더군요. 대개는 그런 나라들은 이제 여성들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이제 우리도 싫어하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비가 왜곡되잖아요. 남자 네. 아이가 많고 네. 여자 아이는 적고. 그러면 남자 아이는 결국 결혼 못한 남자 아이들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갈등과 불만 뭐 이런 꽤 설득력 있더군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뭔가 미디어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되는 흐름을 저희는 오늘 박현도 교수님의 그 영상이 입증을 했다. 네. 그 주인공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서강대 박현도 교수님이 아니라 박현도 교수님을 보유한 서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 주인공 박현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 많이 받으셨죠? 아, 예,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이 3%의 그 네. 신청자분들의 지적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아니 또 워낙 그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그래서 역시 뭐 최고의 전문가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프가니스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네. 이제 우리 언론에서 산발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 흐름을 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로 지금 저희 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일단은 지금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부에서요? 네, 판즈시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1996년에서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지배를 했을 때도 네. 북쪽 지역, 타지크,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곳 하면 한 10% 정도 되는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이제 판즈시르라고 그러는데요.
다섯 개 사자라는 뜻인데 네. 산이 뭐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네. 험한 산인데 뭐 10세기에 거기서 이 홍수를 막았던 다섯 명을 뭐 기려서 판주시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소련도 정복을 못할 정도로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판주시르. 그러니까 카불에서 한 70km 정도 위쪽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인데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에서 어디일까요? 의정부? 의정부는 더 가겠죠. 개성까지가 거기에... 4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개성 정도 되겠네요. 네. 개성 정도 있는 그 정도 거리인데요. 네. 워낙 산이 험하니까 거기를 치지를 못했는데 네. 사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인데 네. 뒤에서 이제 그 판지시리 저항군의 뒤를 타지키스탄에서 무기를 좀 댔습니다. 아,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저항군은 누구에게 저항하는 저항군입니까? 탈레반에 저항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타직 쪽 사람들이고요. 그 저항군의 지도자가 2001년에 자신의 아버지가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드 샤. 아들이 네, 네네. 예,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네. 아 마스우드가요. 근데 예, 아버지가 2001년 9월 9일 날 알카에다의 자살 폭탄 테러 때문에 죽거든요.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이제 탈레반이 제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을 알카에다가 죽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묵인하에서 9.11을 했다고 봅니다. 이틀 후에 9.11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알카에다가 죽인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저항군의 아버지. 아버지. 예. 알카에다가 지금 저항군의 아버지를 죽였고 네. 이 저항군은 아프가니스탄 지금 그러니까 이전 아프가니스탄 정부. 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세력이었어요. 아, 그때도 네, 타직 쪽이었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는 중앙 집권 국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그 탈레반 전에는 정부군과 싸우던 저항군이 네. 지금은 정부군을 무찌르고 탈레반이 집권했는데 탈레반하고도 또 싸우는. 아니요, 정부군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아 그렇죠. 그렇죠. 탈레반이 오케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탈레반을 몰아내려고 싸우는데 네. 아무도 힘을 도와주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언론에서는 이들이 뭐 정복당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2001년 9월 9일날 아마드 샤 마스우드가 알카에다의 자살 폭탄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변인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대변인이 이번에도 그 아들 옆에서 싸우고 있었고, 네. 아하. 그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몹쓸 짓인데요. BBC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BBC에서 뭐 이게 우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 사람이 전화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아. 그거를 이제 파키스탄에서 파악을 해서 드론으로 죽였다는 거죠. 그 대변인을? 네, 그래서 그 대변인이 죽었습니다. 와 엄청난 큰 손실인데요. 저항군의 대변인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마드 마스우드가 지금 혈혈 단신으로 지금 뭐 사람들 모아서 싸우고 있는데 또 거기를 파키스탄군이 들어왔어요. 공격을 하러. 그러니까 탈레반은 못 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레반은 이렇게 공군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 이제 파키스탄은 극구 부인하는데 뭐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27개 헬기를 움직여서. 그리고 이제 그 전투군 특수부대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장악을 했다. 저항군을 소탕하려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저항군이 다 뺏긴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다 뺏겨서 끝났다고 그랬는데 저항군은 네. 우리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네. 산발적을 하고 있다고 안쪽에서 깊숙이 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키스탄도 더 가만히 못 있겠다 해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뒤쪽에서 무기를 대는 것 같고 러시아도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군을 지원하는. 네, 저항군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무기를 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지시리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100%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키스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모든 거짓말이 인도가 만든 말이다 그러는데 인도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도하고 지금 파키스탄과 지금 아주 치열한 각축전을 하고 있고 이란도 네.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그 외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들어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냐. 사실 이란도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거든요. 저항군을. 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저항군을 도와서 얻을 게 뭐예요? 파키스탄이든 이란이든. 파키스탄은 저항군을 공격하고 있고. 네.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악마와 손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싫어요. 너무 싫은데 여기서 네. 자꾸만 탈레반하고 부딪혀서 뭔가를 하면 이란이 아. 또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란은 이 모든 게 이란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뛰어들어가면 예. 이란을 코너로 몰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요. 아. 정부는.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게 아니죠. 탈레반은 저를 빨리 깨야 된다 그러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들 화가 나서 깨자 그러고 정부는 진정해라. 지금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란은요. 그 예를 들어 저항군을 미국이 좀 도와주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미국은 안 도와줄 겁니다. 아 왜요?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너무 빨리 철수했다. 뭐 인권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욕 많이 먹잖아요. 미국은요 입장이 참 묘한데요. 예. 탈레반이 싫은데 그래도 악마하고는 좀 놀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마. 그러니까 탈레반은 악마인데 네. 더 악마 같은 애들이 ISK가 있으니까 네. ISIS 걔네들이 있으니까 예, 걔네들을 예. 일단은 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탈레반과 뭐 협력을 해서 IS를 소탕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 상황에서 굳이 저항군을 살리면서 일을 복잡하게 하면서 탈레반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예. 여러 가지 계산이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야, 그 지금 잠깐 지도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어느 쪽에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지도를 좀 표시해 주시면 네. 저희가 같이 저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네.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네, 이렇게 예. 있는데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지금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예. 이란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있고 네. 타지키스탄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중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가 이게 중국이죠. 여기가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와한회랑입니다. 걸작이 90km 정도는 네, 국경 지나면 중국으로 가는데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네, 가는 거죠. 그런데 네. 그 깊이 파고 들어온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땅이죠. 아프가니스탄 땅이고. 예, 예. 아프가니스탄 땅이니까 중국은 지금 이 여기에 테러리 분자들이 모여서 이쪽 신장 위구르로 들어와서 공격을 할까봐 중국은 걱정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차하면 상황이 나쁘면 네. 중국이 여기까지는 올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스턴 투르크메니스탄 이슬라믹 무브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가 2002년에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네. 그냥 미국은 저길 가야 되니까 이라크로 공격해야 예, 되니까 예, 예, 예. 중국의 눈치를 보고 2002년에 여기를 테러 지원 명단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유령적인 유령 집단입니다. 여기는 예, 예.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중국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중국은 모든 걸 뭔 테러만 나면 다 얘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2020년 정확하게 10월 달에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그동안 했던 거 여기 이 팀이 애팀이 했다라는 증거가 없고 이 조직은 더 이상 살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중국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장 위구르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행복한 거죠. 워싱턴에도 있고 지금 동경에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죠.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입장을 맞춰줬는데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네. 모든 게 지금 사실은 여쪽에 있는 거는 중국, 미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 중국을 얼만큼 이 신장 위구르 이 애팀을 괴롭히느냐, 애팀이. 이게 지금 가장 큰. 미국의 관심은 그거고. 네. 그 워낙 길게 들어오는 지역이고, 여기에 예.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예. 이제 중국이 7월 28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네. 그 탈레반의 지도자였던 바라다르를 텐진으로 불러서. 네. 네. 쉽게 말하면 애팀하고 손 끊어놓은 거예요. 애팀하고 놀지 말고 다 내놓고 그럼 우리가 돈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0년 전에도 중국에 탈레반이 들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보냅니다. 탈레반한테. 네. 네. 보내가지고 뭐라냐면 애팀 얘네들은 고릴라 같은 놈들이다. 얘네들을 끊어라. 그런데 탈레반은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슬림 형제들이죠. 그렇죠. 같은 무슬림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중국한테 원했던 거는 제재. 당시 유엔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중국이 차마 풀지는 못하고 기권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여기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의 신장 위구르는요 사실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좀 비인간적인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이 거의 예. 40번 이상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핵은 다 여기서 했어요. 왜요? 왜? 왜 거기서 해요? 좋으니까요.
핵실험하기가. 하기가? 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거는 당시 핵실험할 때 어떤 걸 했냐면 네. 아무런 안전장치를 안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핵실험하기 좋은 곳이라는 건 사람들 안 사는 지역이 그렇죠. 사막이고 사막 쪽에 또 있고 그러니까요. 예. 시야가 넓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핵실험을 하면서 신장 위구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핵실험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뭘 해야 되라. 네. 그리고 자국에 그 핵실험한 사람들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실험에 참가했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이고.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뭘 했냐면 불꽃놀이처럼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3분의 1 정도가 임신을 못해요. 중국도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그 낙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음식에서 다 암. 아이고야.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이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신장이 정확히 모릅니다. 새로운 강토란 뜻이에요. 아, 새로운 강토. 네, 새로운 강토는 뉴 테리토리예요. 청나라가 복속한 곳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거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인데 새로운 침략지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새로운 땅인데 중국 이걸 가지려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신장 위구르의 무슬림들이 종교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금요일 날 예배 같은 것도 못 가게 하고. 예. 그러니까 종교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를 우리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중국화시켜 복속을 하려고 그랬고 정 안 된 생각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1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중국의 한인들을 이쪽으로 다 보내죠. 그래서 이쪽에 그 우름치라든지 주요 도시를 완전하게 한인의 도시로 만들고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바닥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신장 위구르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은 그냥 당시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들을 네. 테러 집단으로 지정해놓고 네. 그리고 터키도 이렇게 잘못이 있는지 알면서 터키 입을 딱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손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지금 경제적 이득이 더 강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투르크스탄이나 전부 다. 그러니까 중국의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한테 얻어먹을 게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예요. 저 판도라 상자가 열었다는 건 더 이상 중국한테 얻어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이제 탈레반이 예. 애팀을 뭔가 어떤 관계를 계속 가져가느냐가 아하. 미국이 있을 때 미국이 막았는데 미국이 나오면서 이제 애팀은 뭐 테러 지원자한테서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예. 중국이 이제 와가지고 애팀이 테러다 해도 국제사회는 얘기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그동안 중국 편을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달래줬는데 네. 2002년부터는 네. 근데 2020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시효가 끝난 거고 이제는 애팀이 뭐를 하든가 테러 집단이 아니에요. 미국은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애팀으로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위구르가 지금 위구르 해외에 있는 위구르 독립투사들이 네.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죠. 지원군이 생길 수 있다. 지원군이. 어떤 케이스는 이제 미국한테 테러 집단이라고 욕을 안 먹으면서 어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이 폼페이오가 풀어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테러가 했다고 그러는데 네. 직접적인 관계를 하나도 못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고 러시아는 지금 탈레반이 무서운 탈레반보다도 IS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네. 러시아는 이쪽에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또 이쪽이 테러가 암약하는 곳이에요. 페르가나 네. 분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아시다시피 체첸도 있고 다게스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거기와 연결될까봐 러시아도 지금 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그 군인들 모아놓고 그리고 네. 러시아가 가장 큰 러시아 해외 기지를 타지키스탄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부근에서. 하면서 여차하면은 이 국경에 대해서 방어 작전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각국이 지금 문제가 있고 아마 이제 9월 17일 날 샹하이 협력 회의가 열리거든요. 타지키스탄에서. 네, 네. 그때 이제 무슨 그 샹하이 그 협력 기구가 뭐 중국도 멤버고요. 이란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다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과연 이 탈레반 여기 이 아프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 중앙아시아 이쪽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거고요. 미국은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힘을 이제 태평양으로 그 하는 거죠. 일단은 판지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판지실은 그러니까 이 카불이 이쪽에 있거든요. 네. 카불이니까 이제 카불에서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아, 이쪽. 네, 네. 지금 동그라미 치신 저 부분이 거기가 네. 저항군이 있는 네, 저항군이 거기가 이제 거기가 쉽게 말하면 타지키스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완전히 다 해체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이 탈레반 이게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자꾸만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인도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인도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아, 이 탈레반하고 파키스탄이 약속을 했다. 그래서 네. 탈레반이 찾아오기 힘든 이 판제시르를 파키스탄이 대신 찾아주고 네. 그 반대로 거기에 고마우니까 탈레반이 카슈미르를 인도의 카슈미르를 뺏어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다라고 지금 인도에서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인도는 모든 걱정이 카슈미르가 있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뭐가 문제예요? 둘 사이에는 원수죠. 원래 원수예요. 원래. 네, 1947년에 갈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력 인도가 이제 무너지면서 네. 인도는 아시다시피 무슬림이 지배를 했지만 네. 대다수가 인도 힌두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힌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거쪽에서 소수로 무슬림 사는 사람들은 네, 그냥 힌두인들과 네. 사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진나는 무슬림들만의 나라를 꿈꿨어요. 예. 그래서 무슬림들만 사는 나라를 꿈꾸자 해가지고 모든 무슬림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파키스탄이 별도로 떨어져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의 뜻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파크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스탄은 땅이거든요. 정토입니다. 깨끗한 땅. 예, 정토. 아.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은 타직스탄 사람들이 땅이고 네. 우즈벡은 우즈베키스탄 사람 사는 네, 땅이고 이런데 다 이런 식의 이름이 붙었는데 네, 우즈벡, 네.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네. 카자흐스탄 이런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부 다 앞에 그 종족 이름이 붙고 땅. 땅인데 아, 여기는 파키스탄은 말 그대로 깨끗한 땅. 정토입니다. 정토. 아. 그래서 이 파키스탄 예, 그 깨끗하다는 게 약간 종교적인 의미의 깨끗함.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깨끗하다는 의미로. 아. 예, 그냥 일반적인 깨끗한 의미를 했는데 그래서 무슬림들이 편하게 살자고 만들었어요. 순니도 네. 시아도 문제 없이 살고 예. 그다음에 뭐 아흐마디라고 이슬람교에서 나온 파들도 괜찮이 살고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진나가 만들었는데 네.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 망했잖아요. 네. 예, 지아울 하크라고 예, 군사 쿠데타를 한 사람이 자신의 집권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네. 파키스탄이 유례 없이 망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failed state예요. 지금 왜요? 예,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탈레반 장사를 해왔어요. 아. 예, 미국이 탈레반인 알카이다를 잡으니까 파키스탄을 같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지원을 했고요. 네. 파키스탄에 예. 그런데 파키스탄은 미국을 도와준 청하면서 탈레반이 있는 것도 미국에 안 가르쳐주고 알카이다가 있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오직했으면 2011년에 미국이 알카이다 잡으러 갔었을 때 파네타가 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사마 빈라덴이 있는 걸 알았는데 파키스탄한테 알리지 않았다. 일부러. 파키스탄한테 알리면 그게 불명이 새 나가서 오사마 빈라덴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 그 정도로 같은 편인데 진짜 못 믿었구나. 진짜 미국, 못 믿는군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저기 파키스탄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기에다 거짓말 우리 돈만 다 뺏어 먹은 사람들이다. 네. 바이든은 아예 파키스탄 상대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부채만 지금 140조 달러, 1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야. 1220억 달러가 지금 외채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지금 다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흔들어야지만이 본인들의 국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군도 공격하고? 네, 저항군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그 많은 신문에서 보시면 압둘가니 바라다르라고 그래가지고 탈레반의 마치 그 외무장관처럼 총리처럼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네. 탈레반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요 총리가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총격에서 네. 사망했던 네. 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살아있고 칸다라는 곳에 지금 숨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쪽으로 칸다르로 갔느냐? 네. 강경파한테 밀렸고 친 파키스탄파한테 밀린 거죠.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도 파키스탄이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파키스탄 정보부장이 갔었고요. 네. 그날 갔었고 그날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내에서 탈레반 속에서 내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정상적인 국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양 국가들도 뭐 정상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통합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구성하기가 어렵죠. 파키스탄의 본심은 뭐예요? 파키스탄의 노림수가 뭐예요? 파키스탄은 아주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나는 인도가 싫어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일단은 지금 일단 제일 인도가 싫어. 네, 인도가 싫어요. 어. 적어도 카시미르는 갖고 와야 돼요. 아. 인도가 갖고 있는 카시미르는 이거는 네. 부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 파키스탄은 뭐 전 뭐 국민들이 이 카시미르에 어. 대한 생각이 너무 엄청나서 또 인도는 절대 뺏길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국가의 그 라이벌전이 지난 이 뭐 지금 1947년부터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인도 파키스탄이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집권자인 탈레반을 도와서 네. 아프가니스탄하고 거의 한편이 되어서 네. 인도와 싸워 보겠다는 게 파키스탄의 그렇죠. 속셈으로 그렇죠. 탈레반이 파키스탄 아. 편만 잘 들어주면 인도로서는 최악의 악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프간의 비탈레반 정부가 있었을 때 인도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하. 탈레반이 들어오면 파키스탄이랑 친할 게 뻔해서. 뻔하니까요. 그래서 인도가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인도가 그동안 지원한 게 전부 다 한여름밤의 꿈 도루묵이 되어버렸죠. 아. 탈레반이 도움이 많이 돼요 파키스탄한테? 도움이 되죠. 어떤 면에서 파키스탄으로서는 탈레반을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이권을 가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가장 큰 게 네. 예. 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네. 네. 어, 이 파키스탄에서 인도까지 가는 게 타피 라인이에요. 네. 네. 타피 라인이라는 건데 이게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네. 파키스탄 인도까지 네. 가는 네. 타피 가스 라인이 있거든요. 네. 예. 가스 라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까지. 아니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네. 인도까지 가는. 인도까지 가는. 파키스탄까지 아. 가고 파키스탄에서 인도까지도 연결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저기 파키스탄이 다 그거를 장악할 수가 있죠. 아. 인도까지 못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아. 네. 아 중간에 지나가야 되니까 네, 네. 중간에 저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되니까. 네. 저 지나가는 건 파키스탄도 지나가죠? 네 파키스탄을 지나서 그래서 타피라고 그래요 투르크메니스탄 TAPI 네, 타피 네. 라인이 건설되면 제일 좋은 건 사실 투르크메니스탄이 제일 좋아요 근데 네. 아프가니스탄도 거기에 통관료를 다 먹게 되고요 네, 아. 네, 네.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부족한 가스를 다 받게 되고 네. 그 인도까지 아. 가게 되니까 아. 잘 지내면 되는데 이제 네, 뭐 네. 파키스탄이 또 틀어버리면 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도를 통하지 않고 중국이 아라비아만으로 들어오는 아라비아 해로 들어갈 때 파키스탄을 통해서 갈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중국은 네. 아프가니스탄이란 땅이 진짜 이렇게 다 걸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 여기랑 누가 손잡느냐에 따라서 저 인근의 패권이 달라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79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도 친소 정권 흔드는 걸 막는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면 아라비아해로 갈 수가 있어요. 아. 내륙 국가니까요. 네. 그러면은 석유 라인에 러시아도 소련도 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 지정학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쉽게 놓기가 어려운 땅이죠. 아프가니스탄이요. 아.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하나로 구성이 돼서 중앙국가로 되면 좋겠지만 네. 중앙국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스위스시 연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지금 원하는 게 판지실에 있는 저항군들이 그걸 원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뭘 합동으로 뭘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프간에 견제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아프간에 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국과 같이 러시아 뭘 같이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기 그 테러 세력 때문에 공시에 걸립니다.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그 과거 구소련 국가들과 지금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군사훈련. 네. 여차하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정도로 1500명, 뭐 2000명이 모여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요. 세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테러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잘못하면 숙밭이 될 수 있거든요. 테러 세력 때문에. 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도 그 당시에 그 종군 기자였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 이 소련군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군벌들에게 당했던 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당했다고. 아. 그러니까 뭐 소련군이 예, 소련군 젊은 그 군인들을 예. 살갗을 벗겨 버리고 아프가니스탄 네. 아이고야. 탈레반이 막 그렇게 네. 탈레반 무자헤딘들이 네. 그러니까 이 뭐 어마어마하게 소련도
참혹한 인간의 밑바닥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잔인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라든지 걸리면 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도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쪽 지역에 탈레반의 세력이 좀 약해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2009년에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오고 싶어 했을 때도 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미국이 더 있지 말고 탈레반이 들어서는 거 다 싫어하지 않냐. 러시아, 중국, 이란, 파키스탄 다 싫어한다. 인도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안전고리 걸어놓고 나와라. 근데 이제 그로부터 10년 후에 지금 나온 거죠. 나오고 보니까 사실은 그때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미국은 속이 시원하죠 이제는. 예. 근데 그때는 여기 미련을 못 보내는 거고 지금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군대를 뺀 거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바이든 예. 행정부의 익명을 요구하는 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아프간에서 군대 빼냐? 그랬더니 집중을 해야 된다. 어디에 우리의 전략적 집중 지역은 네 곳이다. 예, 소련 아니 그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아. 그리고 본토를 공격할 만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뺀 겁니다.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방향은 아프리카의 테러 세력이나 네. 러시아 저기 시리아나 예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점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거기서 뺐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겠다라는 거죠. 거긴 돈 안 쓰겠다. 네. 돈 안 쓰겠다. 그리고 안 쓰고 빠져서 예, 중국으로 다시 힘을 맞춰서 가겠다. 그리고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레이더 그 거기 포대를 뺐거든요. 예. 패트리어트 지대공 방어진을 뺐습니다. 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그게? 어디로 가요? 이게 중동에 떠나요. 아. 중동에서 살살살살 떠납니다. 미국도 그게 몇 대 없나 보다. 어디 가려면 그걸 빼야 하나. 그냥 하나 더 만들고 말지. 예,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첨단의 무기들을 빼면서 예, 지금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재배치의 모든 거는. 러시아 태평양.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석유가 나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석유라는 그 전략적 자원의 중요도가 미국 입장에서 많이 떨어지고, 또 점점 더 뭐 요즘 친환경 뭐 이런 걸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동은 크게 미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전략적 지역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그거 딱 어떻게 두 가지 일화만 말씀을 드릴게요. 1944년에 미국이 이제 3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를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영국이 미국이 자꾸만 자기 목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헬리팩스 영국 그 주미 영국 대사가 네. 당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갑니다. 예. 씩씩대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뭐 본부에서도 지금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이를 딱 꺼내더니 지도를 딱 그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페르시아 석유는 이란 석유는 영국 거. 예. 그다음에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우리가 나눠 먹고 사우디는 우리 거 건들지 말아요. 그죠? 딱 정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왔고 미국이 석유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73년에 제 4차 중동 전쟁 때 예, 예, 예. 이집트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테니까 좀 석유를 좀 팔지 말아달라고 사우디 국왕이 요청을 하고요. 사우디 예. 국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좀 길게 끌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번 했는데 너무 짧아서 거기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67년에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길게 끌었더니 그게 정말 크게 충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놀랬고 그래서 미국이 77년부터 자기 석유를 팔질 않았지 않습니까? 석유 금수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셰일류가 나오면서 네. 예. 오바마가 그 유명한 말 2012년 연두 교서에서 우리 미국은 100년 동안 쓸 가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석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석유를 중동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기 후보였을 때 네.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석유 안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놀란 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시 미국에 판 석유가 11%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안 팔면은 뭐 그래 안 파면 우리가 다른 데 팔지 하는데 석유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고객을 놓치면 네. 다시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OPEC에서 분명히 석유값이
떨어지면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면 되는데 네. 전부 다 감산하자 해놓고 자 네가 감산해 네가 감산해 그럽니다. 나는 감산을 안 해요. 그렇죠. 감산하게 해놓고 감산을 안 해요. 손님을 잃어버리니까. 아 손님을 아. 잃을까? 네,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아. 뭐라고 달래냐면요. 미국과 네. 같이 책임 있는 국가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그러지 마라. 네, 11%. 그래서 무기 나중에 엄청 사주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무기 사주고, 네, 사우디 사주고. 그러니까 중동에는 석유가 최고고요. 웨슬리 클락이라고 그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려고 했던 그 네. 아주 유명한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아, 아프리카. 그게 사실은 예, 열강이 마찬가지다. 중동을 보는 눈입니다.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아,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석유는 괜찮고 네. 그러면 앞으로 생각보다 너무 커버린 예, 중국 친구들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온 거고 오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엄청난 쇼크를 불리는 말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중국과 전쟁할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 그 중국 카운터파트에게 전쟁할 것 같으면 내가 당신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고. 옛날에 그랬다고? 네. 아, 트럼프 임기 때? 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나왔어요. 그 책 내용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그 전직 장성들은 지금 마크 밀리 지금 뭐 감옥에 집어넣어라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부터 내면에서는 전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분위기니까 중국을 잡는다라는 말이 그게 그냥 호사가들의 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어디서 싸우죠? 미국이 중국 본토로 비행기를 날리나요? 글쎄요. 그 어디서 싸울 서로 미사일을 쏘겠죠. 미사일을. 제주도 앞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늘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한 가장 큰 실수가 네. 혼자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소련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소련과 50년 냉전을 했는데 우리 똑같은 실수 다시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중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군대 빼고 하는 것도 보면은 네, 네. 미국으로서는 잃을 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잃을 게 있다 하더라도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얻을 건 뭐예요? 얻을 중국을 건? 가야죠. 중국으로 집중할 네, 수 있다.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리소스 없다는 뜻이네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중국과 붙었을 때 우리가 질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보낸 군인들 때문에 부족해서. 근데 사실은 그래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중동에서 저기 이런 전쟁 얘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 뭐 들은 얘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저 그 1차 걸프 전쟁 때요. 미국이 끌어들인 지상군이 67만 명이거든요. 예. 이라크 붙이는데. 예. 근데 개활지였습니다. 개활지가 뭐예요? 개활지. 넓은 그러니까 그냥 탑 보이는데 예. 산맥지역도 예. 아니고요. 예. 근데 67만이 필요했고요. 네. 그런데 이란과 전쟁 기운이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란에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절대 못 친다. 그러니까 왜 못 치냐? 제가 물어봤더니 야 우리 미국이 이란을 치려면 100만 명이 필요하다. 100만 명이 우리한테 쉽게 못 이긴다. 우리가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미군 100만 명이 필요한데 네. 미군 100만 명을 하려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들을 다 불러들여야 된다. 네. 근데 불러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불러들이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그냥 먹을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다 먹을 거다. 절대 못한다. 네. 그게 상당히 유력한 사람의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에서는 더 이상 전쟁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남은 건 이란입니다. 이란. 네, 이란 핵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란 핵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란 핵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네. 중동에서는 된 일이 뭐예요, 그럼? 미국이 중동에서 뭐 좀 하려고 한 것 중에 네. 된 일은 뭐예요? 그동안 뭐 석유 잘 썼었으니까. 석유도 뭐 빼서 다쓴게 아니라 사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사다 써도 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걔네들도 팔게 석유밖에 없는데 안정적으로 팔아야지 그럼 뭘 아, 그리고 달러로 다 소통을 했고요. 네. 자,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그 1대1로 붙으면 모든 나라와 다 이기는데 그
다 한꺼번에는 못 하는군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힘은 저는 미국의 힘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힘은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네. 힘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걸 다 손발을 잘라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들어와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경찰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경찰이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맹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 동맹의 가치를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동맹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동맹 국가들을 괴롭혔고 그래서 동맹 국가들이 전부 다 학을 띄었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그걸 복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원해서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불똥 튈 일은 없어요. 지금 요즘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약간 상상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잖아.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빼서 중국이랑 한번 제대로 해볼까라고 해서 긴장을 일으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할 거는 아닌데요. 네.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말 그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예. 통합 정부를 구성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탈레반만이 아니라 여러 정파들을 해서 정말 통합 정부를 구성했을 때 국제사회가 뭐 미국이나 인정을 하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아, 우리는 못하니까 좀 한국 너네 잘하니까 가서 좀 뭐 그 여성 신장 운동도 좀 해주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네 좀 뭐 이렇게 민사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면 좀 어떻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병 비슷하게 파병은 아니더라도 뭐 거기에 준하는 네 뭐 파견 치안은 아니더라도 그 국민들이 민사 예, 작전 있잖아요. 예, NGO라든지 예,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만 뭐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 동네? 앞으로는 어떤 뉴스들이 좀 전해질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서로가 좀 페이크 뉴스든지 뭐 진짜 뉴스든 던지면서 진짜 뉴스도 페이크라고 그러고 페이크도 네. 진짜라고 그러고 네. 하면서 그런 네. 사정이 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조만간 있을 소위 말해서 샹하이 협력기구의 만남에서 탈레반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게 샹하이 협력기구가 누구누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주축이 된 중국이 거죠. 네. 그 거고.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자기네들 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이란은 아직 옵서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인도 네. 파키스탄은 정멤버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멤버들이 모여서 이란도 아마 멤버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대체 이 말썽꾸러기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냥 일단 모여 봐. 주변국들. 네, 일단 모이고 그래서 지금 또 파키스탄에서 정보부 장관들이 또 모여서 또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 지금 예. 언제 날 잡아서 모을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 줌으로 해야죠 회의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탈레반이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 날 내각을 발표하면서 정부 발족식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섯 나라한테 초청을 했어요. 그 여섯 나라가 이제 여기 핵심이 되는 거죠. 맞춰보십시오 여섯 나라. 탈레반이 초청한 여섯 나라. 네. 탈레반이 초청한 여섯 나라. 일본 파키스탄. 2번 아, 인도 불렀을까? 인도 불러야지 그래도. 중국, 러시아, 이란. 네. 이란. 나머지 두 나라는요? 아, 어디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이란은 당연히 부를 것 같잖아요. 네, 네, 네. 두 나라를 네. 더 불렀습니다. 두 나라 어디로 불렀을까요? 저 뭐 스탄에서 하나 불렀어요 주변에서 안 불렀어요? 부를까요? 좀 약간 아, 너무 작아서 네. 인도는 카타르 인도 어디요? 예? 카타르. 카타르? 네. 카타르 왜 불렀어요? 카타르가 그동안 그 회담에 다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아. 탈레반을 다 받아주고 회담을 했고 카타르에서 했고. 그거는 웨이터 같은 느낌 아니야? 식당주인까지 구시고. 그리고 터키. 터키요. 네. 아, 터키. 저쪽에서 그런 거 보면 인도는 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인도는 그렇게 파키스탄하고 사이도 안 좋고 불편해 하는데 왜 인도는 여기서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인도가? 인도의 역할이 별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지금 팔짝팔짝 뛰어요. 아.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논의할 때 네. 우리가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근데 안 껴줘. 근데 안 껴주고. 근데 지금 우리는 좀 같이 하잖아요. 인도는 진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지금 절망적인 상태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쨌든 국경도 파키스탄 건너서 넘어서 있으니까. 네.
그런데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인도로서는 지금 굉장히 괴로운 거. 그런데 인도는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이 좀 뒤에서 인도를 좀 들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만약에 미국마저도 인도를 뭐 봐주지 않는다면은 인도가 기댈 수 있는 건 딱 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하고 인도는 친해요? 아, 인도 말로요. 네. 인도가 싫어하는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서 아, 러시아가 네, 둘이 네. 친하구나. 그래서 러시아에 많이 기대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숟가락을 주지를 않아요. 숟가락 주면 뭐 하고 싶어요 인도는? 숟가락 주면은 파키스탄을 좀 어떻게 쓰든 좀 괴롭히고 싶겠죠. 아, 근데 반대로 파키스탄을 견제하고 싶겠죠. 파키스탄 아, 밥도 뺏어 먹으면서. 반대로 탈레반이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파키스탄 부르고 인도를 안 불렀다는 건 그만큼 진짜 파키스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럼요. 뜻인 것 같네요. 예, 파키스탄이 그냥 갖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아프가니스탄 놓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카타르. 카타르. 예. 카타르. 깜짝 등장인 불 예. 같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을 인정하는 정부가 나온다면 그 여섯 네. 나라 중에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탈레반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네, 여기서 그러겠죠. 이제 뭐 러시아는 일단은 그. 손절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예, 예. 뭐 갈 일 없다. 아. 처음에는 간다고 그러더니 대사급 보낸다고 그러더니 좀 있으면 그 푸틴 대통령이 대변이 나서 갈 일 없다. 안 간다 했고. 굳이 왜 또 안 가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애매하다. 애매하다. 입장을 공식적으로 아, 표명하기가 애매하다. 인도랑 친하니까. 아, 네, 인도랑 안 간다고 해놨고요. 네. 안 간다고 해놨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요거를 싫어할 짓을 안 하네. 인도가 싫어할 짓을 진짜 안 하네. 네, 조만간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인도가 파티 초대 못해서 울고 있는데 러시아 오빠가 가서 술 한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뭐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 안에서 네 분이 제일 심한 나라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네. 이란 왜요? 이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사실 실질적으로 탈레반이 너무 싫어요. 근데 이란 정부가 사실은 현명하게 하긴 하는 겁니다. 싫지만 싫다고 때리면 우리가 더 불편하니까. 싫지만 싫은 척 안 내고 그냥 그냥 그래도 옆 나라니까 예, 그냥 친하게 대충 친하게 예, 지내자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그다음에 이제 야당 개혁파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라는 거예요? 이란의 여론은? 군대를 좀 보내라 이거죠. 판지시르 쪽으로 또 아, 가서 저항군도 좀 도와주고 저항군도 좀 보내주고 좀 그래라 그러는데 이란의 그 정부하고 군은 안 된다. 그럼 가면 질까 그럼 너무 판이 커진다. 판이 커지고 이란이 더 불편해진다 이거죠. 아프가니스탄하고 싸우기 그러니까 시작하면 벌집을 쓰실 필요 없다. 벌집을 건드릴 완전 현실 외교네. 현실 네, 굉장히 외교. 현실 외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란이 생각하면은 뭐 이슬람의 원리에 막 해가지고 원리대로만 움직이는 나라일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성직자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정부의 일을 하는 걸. 그래서 항의를 엄청 했습니다. 뭐 하냐 니네들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성직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1박 2일 동안 회의를 하면서 네.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좀 조용히 해놨는데 개혁파에서는 네. 지금 왜 우리 군대를 안 보내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하고 국민들 감정은 좀 안 좋아요. 탈레반이 해왔던 게 너무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사회 다 바닥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탈레반한테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를 싫은 거구나. 예, 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이란에서 좀 제발 좀 가서 정리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란 주민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는데 이란의 정부는 지금 그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예, 지금 움직이면 미국이 놓아둔 순니파들의 덫에 걸린다. 와, 순니파? 예, 이란은 슈아파인데 저쪽은 다 순니파. 순니파니까 종파가 다르니까. 네, 야, 그럼 순니파들이 공격을 받는다. 러시아도 약간 눈치 보고 있고. 네, 러시아는 지금 이제 관망하면서 군사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레반을 컨트롤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란도 그렇고 대체로 아직은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잘 안 봤지만. 뭔가 이렇게 큰 사고를 아직까지 치진 않았으니까 조금 현재 사고를 칠 수 없죠. 왜냐면 눈치를 봐야 돼. 왜냐면 탈레반은 지금 그 주변 국가들도 문제지만 미국이나 서방에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국제 사회에서 그렇죠. 국가 재정의 거의 90% 이상을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끊기면은 네. 다시 탈레반은 마약해야 돼요. 예, 마약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마약을 해서는 국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본인들도 잘 알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그 화장을 하면서 우리 20년 전과 달라졌어요. 우리가 달라졌어요 하고 하고 있지만 네. 뭐 미국에서도 네 그런 말만 갖고는 못 믿겠다라는 거고 저도 네, 네. 뭐 쉽게 말하면 걸레를 빨아도 걸레지 뭐 그게 어디 그 되겠느냐 뭐 네, 그런 입장들이 네. 많으니까 네. 이 탈레반으로서도 지금 그 강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탈레반의 앞길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쩌면 내전으로도 치달을 가능성도 있고. 있어요. 어... 예, 현재로서는 약간 희박하지만 판지 시리가 생각보다 지금 더 약해졌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저항은 국외에서라도 국경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가 여기는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그러면 뿔뿔이 잘라서 강력한 연방으로 가던가 지방 자체가 강력한 연방으로 가서 그래서 아무도 불만 없게 잘 만들어서 네. 나눠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자, 탈레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냐에 됐을 때 이란의 전문가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네.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거 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네.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미국이 탈레반과 협정을 했었을 때 예. 탈레반한테 넘길 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빠진다고 그랬을 때 두 달 전부터 이 가니 대통령이 이미 그걸 준비를 한 것 같다. 나갈 준비를. 예, 나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자기 그 도지사 있잖아요. 주지사를 이제 파라라는 지방은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예. 거기 주지사를 보통 우즈벡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파슈툰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즈벡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예. 못 받겠다. 그렇죠. 이 파슈툰 얘 극단주의 파슈툰자다 얘. 네. 그리고 얘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를 분명히 탈레반한테 넘기려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명이 실패해서 다른 주로 갔거든요. 네. 다른 주가 정확하게 두 달 후에 탈레반한테 그냥 다 넘겼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이 탈레반한테 저항하지 말아라. 넘겨라. 그 주지사가. 네, 그 주지사가. 아. 그러니까 이미 그 위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파리안이 하는 얘기인데 자파리안이 하는 얘기는 아니 오토바이에다가 네. 칼라시니코프 그 소련제 소총에다가 네.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하나만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미군의 무기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사전에 계약이 돼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혈 입성 같은 거네요. 다 계산을 하고 줬다는 거죠. 그 저항군은 파슈툰족들이 아닌가 보네요. 지금 저항군 네, 지금 저항군은 판지시르에 있다는 네, 판지시르에서는 지금 저항군은 소수민족들, 소수족들. 예, 그 우즈벡족하고 타지크족입니다. 타지크족 갖고 소수라 할 수 없는데 27%는 차지하니까요. 타지크족하고 우즈벡족과 이제 그 외에 다른 족 사람들이 지금 항쟁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성공하길 바라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 그게 또 너무 세져도 말씀하셨던 네. 대로 예를 들면 한쪽이 압도적인 세력이 안 되면 저항군은 됐는데 또 탈레반이 가만 놔두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탈레반뿐만 아니라 분명히 100% 파키스탄군이 들어올 거고요. 아, 그러면 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무기를 남겨두고 온 이유가 네. 너희끼리 싸우라고 그런 건가? 이 무기로 주변 나라들하고 잘 싸워봐라. 지금 네 나라를 누가 먹으면 옆에 나라가 빅피처가 있었다. 나도 먹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난리 나니까. 근데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만 지금 걱정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파키스탄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거기도 지금 한 나라가 되게 어려운 지금 벌써 분리운동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민족이 달라서 네, 왜 이제 파슈툰족. 예. 네.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군은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을 돌아서 판지시르의 저항군들을 죽였는데요. 네. 정작 파키스탄에 있는 탈레반은요. 네. 지난 8월 달에 파키스탄군을 50명이나 죽였습니다. 27번 8번을 테러 공격을 해 가지고. 야, 거기도 진짜 복잡하네. 네. 그러니까 이 파슈툰 이 파키스탄에 있는 파슈툰이 살고 있는 지역, 그게 아프간이 연결되는 네, 지역, 네. 거기 독립운동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발로치스탄인데, 발로치스탄에서 독립운동이 있어요. 아. 거기 발로치스탄 또 이란과 붙어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도 그게 항상 불똥이 들어오니까 이란도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쉽게 말하면 그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나라로 망쳐놓고 강제를 해놓으니까 이게 나라가. 거기는 하여튼 나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족으로
이해를 해야 더 쉬운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종족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그리고 게. 그리고 이제 유목 전통이 많은데 유목민들의 전통에 가장 뭐 인상 깊게 남길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형제와 싸우고 나와 형제는 사촌과 싸우고 나와 형제와 사촌은 세상과 싸웁니다. 아 그렇게 싸워요. 네. 그래서 계속 이 부족 이 조그만 부족 단위가 중요하고요. 파슈툰족도 다 탈레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슈툰족의 주축이 탈레반의 주축이 파슈툰족인데 네. 파슈툰족에서도 또 길자이 부족이 또 강한 또 파슈툰 그 탈레반의 주 핵심 세력이고요. 또 이 조금만 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탈레반의 정권에서도 네. 부족의 자드란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드란족이 네. 하카니아파인데 걔네들이 지금 강경하게 친파키스탄으로 잡은 거고요. 네. 그 총리가 되려다가 못 되고 부총리로 해서 지금 밀려난 사람은 파슈툰은 파슈툰인데 길자이파도 아니고 두라니파예요. 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고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얘네는 부족, 그러니까 부족도 정확하게 층이 나눠지지도 않고 종교도 나눠지지 않지만 이게 어디선가 끼어다가지고 하나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알카에다가 서로가 생각이 좀 다르지만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혼으로?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공부하면서요. 맨날 앉아가지고 얘는 어느 집안 출신인지 맨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족보 산 집안에서 남의 집 족보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족보를 샀는데 남의 집은 족보를 보고 있으니 참. 정말 진짜 여기는 싸울 수밖에 없는 동네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은 그냥 애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누가 국경선 저렇게 그어놨어요 그럼? 듀란드요. 영국이요. 영국.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영국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랑 있잖아요. 네, 회랑은 네.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싸웠을 때 우리 서로 네, 서로 네. 부딪히면 싸우니까 이게 좀 남겨두자 해서 남겨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 라인은 영국이, 다 영국이 지배할 때 인도를 지배할 때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1893년에 그은 겁니다. 100년 동안 이렇게 하자.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파키스탄이 이쪽을 땅을 차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한테 이 땅 인정해라. 그런데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까 봤던 파슈툰 있잖아요. 네. 파슈툰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키스탄 쪽에 이게 사천만이에요. 여기 페샤와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파키스탄 도시래지만 여기는 파슈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탈레반들이 다 훈련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여기서 쉬었다가 들어가고 쉬었다가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파키스탄이 괴로운 거죠. 여기에 지금 독립운동하려고 그러죠. 요 아래에서 독립운동하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그러네요. 그러네.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지만 앞으로 뭐 이제 이 3% 같이 이게 지적인 수준이 높으신 시청자들께서는 이쪽을 금방 이제 섭렵하실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내가 저 나라 리더면 네. 그냥 독립시켜 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독립하자 그냥. 그러니까 아니 신장 위구르도. 그거 왜 중국이 가질라고 그래요? 그냥 거기 뭐 자원이 많다잖아요. 예. 그럼 독립시키고 자원만 좀 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근데 신장 위구르 떨어뜨리면 티벳도 나갈 거고요. 그렇죠. 내몽골도 나가겠죠. 그러면 만주도 나가겠죠. 그래도 네. 넓지 않아요? 그래도 넓기는 하죠. 넓기는 하지만 살지 그냥. 그래도 넓어도 그 땅을 떼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통적인 중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걸 못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땅이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장 위구르 지역은 다른 쪽은 몰라도 신장 위구르 지역은 생긴 게 다르거든요. 야, 근데 그 진짜 국경을 긋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는 다행히 삼면이 바다라서 굳이 국경을 안 그어도 위에만 북한이랑 그어져 있고. 그러네, 중국 신장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일본에 갈 때 중국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거쳐가면은 그 트랜스 비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그 공항에서. 예.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청도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상하이 거쳐서 나오는데 거기 들어갈 때 제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제 비자에 이란 비자가 찍혀 있으니까. 그 찍혀 있다고. 예. 얘가 또 혹시 신장 쪽으로 가는 애가 아닌가. 아, 그걸 걱정하는 이슬람과 관계된 게 아닌가 하고. 중국이 예민하군요, 정말 그쪽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 네. 신장은 중국에서 가장 예민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장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복잡한 문제예요. 진짜 걱정되네. 우리도 참 걱정할 게 많은데 저쪽도 정말 걱정할 게 많은 동네네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류가 지구에 살면서 네.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네. 전쟁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두 가지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진짜 중요하네요. 그래서 차라리 전 세계가 그냥 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럼 싸울 일 없잖아. 누군가 강하게 그냥 지배해서 아니면 둘이 이렇게 지배하고 크게 나눌수록 좋은 거지. 네. 잘게 자르면 매번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크게 나눠놓으니까 또 안에서는 또 싸우네. 점점 더 분리하자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참.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야, 오늘도 정말 못 들어본 끝내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아닙니까? 아, 저는 그 중동 공부하니까 어쩌나 이게 한반도에 타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것도 축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저는 솔직한 말로 자원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았으면 일본뿐 아니라 우리 가만 놔두질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이요, 뭐 북한에 뭐 북한이 기름이 떠 있다 얘기하잖아요. 네. 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일을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있었을 때 그때 좀 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자원이 있으면은 정말 똥파리가 낍니다. 나쁘지 않아. 그러면 서로 피곤해서 그 중동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사실 자원 때문에 다들 저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중동 석유하면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석유나면서 잘 사는 나라 있으면 제대로 되는 나라 있는 건 거의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밖에 없다. 그러네. 자원의 저주네요. 자원의 네. 저주. 자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중동도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원밖에 없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산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했으면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바가지도 우리보다 10배는 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떠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고맙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보다는 네, 인적 능력이 있어야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좋겠다. 좋겠네요, 진짜. 박 교수님을 맨날 볼 수 있어서. 아, 서강대학교는 참 좋겠다. 네. 아, 박현도 교수와 함께 아프간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언제쯤 한 번 더 업데이트하면 대충 이야기거리 좀 있을까요? 뭐 중동이야 뭐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예, 잘 쌓아서 나오겠습니다. 차곡차곡. 네, 한번 또 시간 쌓이면 또 한번 네. 다시 한번 모셔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게 아까워서라도 이제 앞으로 네. 업데이트 해야 돼. 차라리 배우지 말 걸. 그동안 배운 게 아까워서 앞으로 네. 계속 업데이트해서 네. 쌓아 나가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